안녕하십니까, 1회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화천 본대요. 지금 엄청나게 날씨가 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물이 쪽 빠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뭐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뚝지예요, 뚝지.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야, 납자루도 있네요, 납자루. 야, 이쁘게 생겼다, 납자루. 뚝지, 맑아진 것 같은데? 야, 뚝지도 알가졌네요. 산출 구멍이 있습니다. 야, 우리 뚝지예요, 뚝지. 오, 귀여워, 귀여워. 뚝지, 살리시도록 할게요. 오, 납자루 친구도. 야, 납자루도 참 이쁘게 생겼다. 와, 조심히 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종류가 여러 마리가 잡히냐? 대박! 야, 이거 보세요. 어, 깜짝이야. 어, 나 놀랬어. 너무. 하나씩. 자, 오, 빠가사리. 빠가사리. 그리고 여기는 똥고기? 모래무지. 아, 모래무지. 모래무지. 와. 뭐야? 어, 어, 애기 뚝지? 어, 가물치야? 뚝지야? 응. 가물치처럼 생겼냐? 근데? 가물치처럼 생겼어. 가물치나? 뚝지다. 뚝지요? 응. 가물치처럼 생겼어. 가물치인 줄 알았네. 너 그러면 안 돼. 야, 저 수풀에서, 저 수풀 한번 보여드릴게. 저기 수풀 있죠? 저기 수풀에서 몰았더니, 와, 이런 녀석들 나. 지금 한쪽으로 다 몰려있나봐요. 와, 색깔 엄청 이쁘다. 살려줄게요. 조심히 가. 오. 야, 여기는 뚝지가 엄청 많아요. 어, 아기 뚝지예요, 아기 뚝지. 어, 조심히 가. 바다. 뭐야? 야, 새끼 꺽지. 와, 새끼 꺽지랑 미니 조금 더 큰 꺽지. 그리고 돌고기네요. 여기 지금 물이 쪽 말라가지고 수초 쪽으로 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와, 꺽지 친구예요. 조심히 가. 여러분들, 여기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 제가 비닐 쪽 몰아볼게요. 자, 갑니다.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와.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쏘가리예요? 엄청 큰데? 꺽지보다 약간 타운형처럼 생겼는데? 쏘가리 아닌가? 아니, 꺽지인가? 내가 쏘가리를 한 번도 못 봤,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쏘가리를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그래서 꺽지라는데, 지금 꺽지처럼 생겼는데, 쏘가리처럼 생기기도 해가지고, 예, 네. 혹시 아시는 분들, 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와, 여기는 동사리랑 뚝지가 엄청 많네요. 와, 대박입니다. 와, 돌멩이 안 들어도 이렇게 잡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아, 해줄게. 와, 얘는 뭐지? 소갈인가 꺽지인가? 어, 신기하게 생겼다. 하여튼 사이즈 괜찮아요. 아, 자, 조심히 가요. 오, 나무. 납자루 친구 있네요, 납자루 친구. 자, 우리 납자루에요. 짜잔. 갑니다! 아유, 어, 이 돌. 너무 멀리서 보는가 봐. 야, 여기 꺽지는, 어, 여기 꺽지는 엄청 커요. 와, 이거 보세요. 엄청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엄청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오오오. 야, 꺽지 친구예요, 꺽지 친구. 야, 엄청납니다, 엄청 커. 야,
그 꺽지예요. 어? 조심히 가요. 꺽지 친구. 갑니다. 가세요. 야, 여기는 뚝지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 이거 보세요. 다 뚝지 친구예요. 와, 호화각이 생겼어요. 오, 뚝지입니다, 뚝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 빠진 시골 하천에서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굉장합니다. 여기는 빠가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덩치 큰 꺽지 종류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납자루 종류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꺽지들이 돌멩이가 너무 작은 곳에 다 몰려 있어요. 지금 동사리랑 뭐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안타깝고 빨리 물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